왜? 바빠. 뭐 하느라? 나갈 준비. 진짜? 안 까먹었구나. 뭘?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잖아. 그랬나? 계곡에서 돌아온 날 우리 꼭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때 내가 봐서라고 했을 텐데. 안 돼. 오늘 꼭 봐야 된단 말이야. 진짜 안 돼. 나 오늘 약속 있어. 민지랑 아람이 도와주러 가야 돼. 뭘? 뭘 도와줘? 걔네 봉사 시간 때문에 학교 청소하러 가야 돼. 꼭 봐야 되면 내일 보든가. 오늘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끊어. 왕자, 오늘 안 와도 됨. 나 지금 너네 집 앞이야. 너또 민지한테 뭐라고 했냐? 걱정 마. 대체 인력 보내놨으니까. 대체 인력이 너희들이야? 아니야, 그만해. 공주가 부를 사람이 또 누가 있다고. 아니, 병훈이 부른다고 했는데. 같이 PC방에 있던 잘못이지. 야, 도와주면 밥은 사냐? 그렇긴 한데. 공주 형이 뭐 해주기로 한거 아니야? 니들이 아무 대가도 없이 이렇게 올 리가 없는데. 남자들 의리가 이런 거지 뭐. 근데 안경은? 아침부터 뭐냐 터 나오게? 와, 진짜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와, 방학이라고 별 지랄을 다 하는구나. 안경민이 이 꼴이 날 줄이야. 야, 네 그 가발 돈 주고 산 거냐? 아니, 계약하면 못 쓸 거 뭐하러 돈 버려? 지랄 마. 그 전에 여친 생기면 본전이죠? 안 생경민.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지? 그거 네 취향이야. 이미 오면서 여자들 시각 제대로 해버렸죠. 야, 너 이제 그거 다 뺏긴다? 아니, 진짜. 아니, 너네 왜 내가, 어? 좀 멋있어지려고 그러면 왜 다 시비야? 대체 누가? 뺏어가면 교육청에 고발할 거야. 지금만큼은 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어, 독검쌤. 진짜 싫어. 오, 조용히 왔어?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사장 형이셔. 난 여기서 맨날 옷 사거든. 여긴 제 여자친구. 이쁘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야, 엄마. 요새 왜 이렇게 안 오냐? 뭘 까먹겠다. 아, 저 요새 인터넷으로 옷 사거든요. 이 새끼 말에 모순이 있는데? 형 인터넷 쇼핑몰 하는 거 모르냐? 아, 진짜요? 몰랐어요. 언제부터. 잠시만요. 벌써 피곤해? 쇼핑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힘들어서 그냥 빨리 고르는데. 아, 알았어. 나도 빨리 고를게. 어때? 별로. 좀 더 성의 있게 평가해줘. 당근 같아. 당근? 이건? 우남이 볼펜 같아. 이건 어때? 우리 교도소로 와주세요. 아는 느낌인데. 왜? 평가해달라서 해준 건데. 그래도 너무 잔인하게 말한다. 완전 마성.
뭐가? 입어봐. 왔어. 괜찮네. 귀엽다. 응, 귀여워. 나한테 싹인 듯. 역시 우리 자기 패션 감각 쩐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자리마 고마워. 고맙다면서. 키워라. 안경민이랑 이경우는 어디 갔어? 대걸레 빨러 간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 뭐야 걔는? 농땡이 칠 거면 도와주러 오지 말던가. 물 줘야 되는 화분 또 어디지? 보관실이랑 교무실. 응, 오케이. 자, 티라미수 아프라페 대령이요. 고마워. 오늘은 자기가 특별히 옷 골라줘서 내가 사는 거야. 어때? 맛있지? 응, 고소하네. 차림아, 너 이번 아이유 앨범 들어봤어? 아니. 그럼 가수 누구 좋아해? 핑크 플로이드. 가수야? 가수구나. 잘 모르는 가수. 그럼 드라마 뭐 봐? 기묘한 이야기. 아, 미드. 밀드. 미드 아닌가? 야, 그래서. 야, 아, 야. 아, 뭐 하는 거야? 야, 놀랬잖아. 뭐 하는 거야? 아, 오버하기네. 다 젖었네. 야, 놀라게 한 게 잘못이지.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었는데? 잠깐 누워있었지. 10분간 휴식. 딴 애들 다 일하는데 겁나 뻔뻔하게. 이럴 거면 오질 말던가. 거위로 돕는 건데 너무 닥달하지 맙시다. 어차피 봉사 점수 다 너한테 가는 거 아니야? 그래, 고맙다. 근데 아까 뭐 물어보려고 한 건데? 아, 그래서 성훈이한테 번호 줬냐고. 안 줬어, 안 줬어. 뭔 상관이래. 아, 번호는 그냥 주지. 아니면 내가 성훈이 번호 줄까? 아, 됐다고. 뭐야, 걔가 그렇게 별로임? 참, 철벽 오지네. 니까지 무슨 왕자님처럼 구냐. 존나 짜증나. 현미 중에 시력이 제일 좋은 현미가 뭐? 현미경. 그럼 지디가 물구나무 서면 안 되는 이유가 뭐? 기지니까. 기지고 싶냐? 아우, 아는구나. 차림아, 그러면 왼쪽으로 절하면 뭐게? 몰라. 좌절. 봐봐. 좌절. 그러면 쟤 재밌냐? 그치만 너랑 무슨 이야기 할 줄 몰랐어.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 할 말이 없어도 편한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넌 나랑 있는 거 편해서 말 없는 거야? 불편하진 않아. 이렇게 단둘이 있으니까 진짜 사귀는 것 같다. 그치? 그럼 가짜로 사귀냐? 그치.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디 갈까? 날도 더운데 그냥 한 군데 있자. 아, 왜 자기야. 오늘만 나 하자는 대로 해주면 안 돼? 왜 그래야 되는데? 그야 우리 첫 데이트니까. 너한테만 맞추면 그게 데이트냐? 그래. 넌 항상 맞는 말만 하지.
잘만 이거 봐라. 미친냐? 너 이거 어디다 놨어? 또 민지냐? 빨리 내놔. 내 부탁 들어주면 죽을래? 오늘은 죽기 싫어. 나 잡으면 죽이 너무. 빨리 내놔. 야, 죽는다. 짠! 하나 더 있지롱. 야! 똑바로 밖에 바깥에 쓸어버린다! 아, 할게! 할게 1분만! 야, 진짜 1분이면 돼! 진짜 잠깐만, 잠깐만! 야, 게임이 중요하냐? 목숨이 중요하냐? 어? 일어나. 일어나라고. 야, 아깐 내가 많이 실수했다. 근데 뭐 사귈 생각 없으면 없는 거지. 뭘 그렇게 화내냐. 마셔.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들 장난치지 말라. 야, 한경민, 이 계약 때까지 너 이 꼬라지 원상 복구 해라. 네. 오늘 다 네가 샀잖아. 안 그래도 되는데. 오늘 다 내가 하자고 한 거였고. 돈 많냐? 응, 돈 많어. 다음 건 내가 살게. 뭐야, 또 어딜 가게? 디저트, 디저트.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 미안. 오늘 너무 좋아서. 그만 가자. 에휴, 벌써 나왔네. 아쉽다. 하루 종일 같이 있었으면서 뭐가 아쉬워. 조심히 들어가라. 좋아. 나 걱정해 주는 거야? 가기나 해. 잘 임마. 가기 전에. 뭐야, 또? 그게.
할 말 없음 간다. 한 번만 안아줘. 원. 다음 생일 땐 뽀뽀야. 잘 들어가. 너 설마 생일이야 오늘? 응. 뭐? 공주가 생일이라고? 어. 절대 왕자님한테 말하지 말래서 말 안 함. 근데 그냥 여기 있는 거야? 친구인데 뭐 안 해줘? 왕자님이랑 둘이 있게 해준 게 선물이지. 뭘 더 해줘. 응, 그리고 니들 도와준 걸로 그거 그냥 선물 퉁치기로 했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케이크 정도는 해줘야지. 니네 이해가 안 돼. 맞아. 다야말로 이해가 안 된다. 당사자가 정리한 건데 뭘 또 자꾸 해줘. 응? 난 아람한테 찬성. 아니 너희들이 내 생일 몰라줬을 때. 그럼 빨리 가자. 케이크부터 사야지. 그래. 저 17개. 아 잠깐만 이것만 먹고 가자. 왜 말 안 했어? 네가 신경 쓸까 봐. 오늘 생일인데 하루 종일 나랑 같이 있었던 거야? 케이크는? 미역국은? 괜찮아. 나 너 줄 선물도 없는데. 나 너한테 생일 선물 이미 받았어. 받다니? 뭘? 네가 밥도 사주고 생일 같이 있어주고 또 안아줬잖아. 지금까지 받아본 선물 중에 최고야. 근데 그건 내가 안아준 게 아니라 네가 마음대로 안은 거 아니냐? 미안. 뭐해? 들어와. 고마워 사림아. 나 정말 행복해. 최고의 생일이야. 알았으니까 이제 가. 나 먼저 간다. 집에 단서 있지? 어, 있는데 왜? 어, 별림이가 빌려오래. 빨리 가자. 어? 아니 걔는 왜 이렇게 안 와? 아 뭐 하는 거야, 씨발? 아, 애들이 못쓸 경민이 피눈물 나게 하려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야, 니는 아닌 척하지 마라. 아, 공주 이 새끼 생일이라고 뽐뽐나 보네. 사림이한테 문자 보냈어. 올 거야. 야야야 온다. 준비. 야야 케이크 어디로 갈 거야? 케이크. 찾아. 근데 집이 지저분한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씨발! (목소리) 야, 니네 부를 여친 없냐? 아, 공주 형, 이 여친 예쁘다며. 한번 불러봐. 안 돼.
형 발음이 알아요? 걔는 긴 머리가 더 어울렸는데. 아무튼 너 스킨십 못했다는 건 이해가 되네. 철벽 쩔지. 잠깐만, 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너 최정우 형 알아? 너 왜 공정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야 오해도 없지. 그래서 왕자림이랑 헤어졌냐? 야! 근데 네가 이렇게 아무 말 안 해주면 그냥 헤어질까? 그래. 왕자림?